안녕하세요, 오르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드맥스 스타일 코브라 파라코드 매듭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브라 매듭은 자주 이용했었는데 매드맥스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드맥스 스타일 코브라 파라코드 매듭 팔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파라코드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끝부터 손목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매듭을 지을 거고요. 저는 매듭을 하면 요 지점부터 매듭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손목 길이 아니면 원하시는 길이 부분에서 매듭을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매듭입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코드를 중심선, 요 중심선으로 하고요. 중심선 위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고 넘기고 그다음에 왼쪽 코드로는 넘어온 코드 위를 넘어서 중심선 뒤로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시고 조여주시면 되고요. 조여주시면 되는데 요 매드맥스 스타일은 여기를 통과를 시켜야 돼 갖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남기고 싶은데 그게 매듭상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 틈에다가 이렇게 남는 코드, 버리는 코드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조금의 여유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단단하게 조여주시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요 마지막까지 코브라 매듭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코브라 매듭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브라 매듭은 요 밑을 향한 게 있죠? 밑을 향한 코드가 중심선 앞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 향한 코드 있죠? 이렇게 보면 위쪽을 향한 코드가 넘어온 코드 위를 지나서 중심선 뒤로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이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단단하게 조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싫다 하시면 그냥 좌우 번갈아 가면서 매듭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은 왼쪽에서 왔죠? 그러면 이번에 오른쪽 코드를 중심선 위로, 다음은 왼쪽 코드로 넘어온 코드 위를 지나서 중심선 뒤로, 그다음에 반대편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듭을 마지막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저도 빠르게 매듭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매듭 진행하고 돌아왔고요. 마지막 매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코브라 매듭의 다음 매듭은 일단 왼쪽이죠. 그럼 왼쪽 코드를 이 좁은 틈 사이로 좁은 고리로 통과시켜야 돼 갖고 저는 하나는 이렇게 끝에서부터 한 2, 3cm 정도까지 딱 라이터로 그을려 갖고 딱딱하게 만들었고요. 한쪽은 바늘을 한번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부분으로 이쪽 고리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반대편은 파라코드 바늘을 이용해서
통과를 시켜주실 건데, 코브라 맵처럼 요 올라온 코드 위를 지난 다음에 요 뒤쪽으로 이 코드 밑으로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 고리로 나오게끔 이렇게 반대편 고리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서 코브라 매듭인데 이제 고리로 통과시켰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왼쪽에서 온 코드는 이 고리 밑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온 코드는 고리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서 조여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조여주시고 이제 매드맥스 스타일의 이쪽으로 마저 통과를 시키도록 할게요. 걸어놨던 파라코드는 빼주시고 그럼 이렇게 좀 남아있죠. 그러면 이쪽을 각각의 방향으로 오른쪽은 오른쪽 고리로 이렇게 그리고 왼쪽은 왼쪽 고리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코드가 꼬였으면 좀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매드맥스 스타일은 됐고요. 이제 요 윗부분을 매듭을 지어서 빠지지 않게 해줘야겠죠? 그 전에 이제 손이 통과할 정도의 길이를 남겨놓고 이 정도 저는 이 정도가 되겠어요. 해주시고 요 마지막 매듭 같은 경우에는 요청해 주신 영상대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오른쪽 코드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원을 만들어서 중심선 위에 놔주시고 왼쪽 코드는 원을 만들어서 중심선 뒤로 놔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요 위에 있는 코드 있죠? 위에 있는 코드는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오른쪽은 오른쪽에 있던 코드죠? 그럼 오른쪽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왼쪽에서 온 코드 뒤쪽으로 간 코드죠. 요거는 다시 돌아서 왼쪽에 있는 고리 앞에서 뒤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주시는데 요게 너무 길다 내지는 짧다 싶으시면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당겨서 길이를 맞춰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요건 나머지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해서 매드맥스 스타일 코브라 파라코드 매듭팔찌가 완성이 다 되었고요. 완성된 앞모습입니다. 매드맥스 스타일이라 안쪽을 보여드리기 어렵긴 한데 이 매듭은 앞뒤 똑같기 때문에 이걸로 감안해주세요. 그리고 착용 한번 해볼게요.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